한국 GM 부평 공장에서 생산된 말리부 상품성 강화 모델이 조립 라인을 거쳐 최종 검수 라인을 통과하는 모습. 사진 쇄보래 제공. 한국 GM은 말리부 상품성 강화 모델의 판매를 개시하며 생산 확대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말리부는 그동안 미출고 물량이 많아 고객들의 신차 대기 기간이 2에서 3개월 소요됐던 중형 세단이다. 지난달 노사 교섭 타결 이후 생산 정상화로 출고 여건이 개선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 쇄보레는 2017년형 말리부 판매를 기점으로 생산을 대폭 늘려 계약 후 출고 대기 기간을 한 달 이내로 줄일 방침이다. 상품성을 강화한 말리부에는 신규 디자인의 차량 후면부 터보 레터링, 뒷좌석 열선 시트, 브링고 내비게이션 등의 사양이 추가됐다. 말리부는 지난 4월 국내 출시된 이후 9월까지 르노 삼성 SM6와 중형 자가용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한국 GM 관계자는 남은 4분기에는 월 평균 5,000대가량 출고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레노넷 한경.com